반갑습니다. 저는 부자의 서재에는 반드시 인문학책이 놓여 있다. 책 제목은 굉장히 길죠. 그 책의 저자이며 입시 전문가 그리고 재테크 책 칼럼니스트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진상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몇 권의 이 성장 읽기 관련 다른 채널에서도 출연했던 의대 생기부 필독서랑 또 초등부터 시작하는 의대 공부 뭐 이런 책들로 의대 입시 쪽 전문가로 이렇게 나서서 전에는 제가 이제 재테크 책과 이제 병행하면서 가다가 완전히 이제 의대 입시 전문가 쪽으로 굳어져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뭐로 제가 이미지가 굳어지는 것을 항상 저는 경계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항상 이미지가 굳어지면은 새로운 변화의 혁신에 늦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다는 제가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아니다. 한번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그럼 이제 부의 공식이 이제 여전히 유효한지 부에서 인문학이 찾아오는 비중이 여전히 유효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통찰을 독자들에게 해주고 사실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는 챗GPT나 제미나이 그리고 클로드 같은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더 이상 인문학이 인간만의 고유의 문학 가치가 아닌 그런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인문학 유효한지에 대해서 어떤 검증과 통찰력을 주고자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제가 실은 이 교육업계 일을 20년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한 7, 8, 10년 가까이는 기자 생활을 했어요. 기자를 할 때 대부분의 기자 생활을 IT, 벤처 사업 97년부터 IT 기자를 2003년, 4년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이런 말 하면 좀 전설적인 영웅당이지만 그러니까 뭐 네이버의 이혜진 사장과 밥 먹고 뭐 엔소프트 김태진 사장과 만나고 뭐 이런 지금은 어마어마한 부자들이니까 뭐 만날래야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뭐 카카오톡에 뭐 이제 김범수 기장이라든지 그 후에 좀 부자들과 좀 뭐랄까 이제 엄청난 부자들이 됐죠. 예, 그래서 부자들이랑 많은 자리를 갖고 이제 부자들 또 계좌 아는 후배를 통해서 또 부자들의 얘기 부자들이 모여서 인문학 공부하는 얘기도 많이 듣게 되고 또 실제 제가 또 아는 지인 후배나 또 지인 중에 투자로 또 대성공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그들 사람을 또 지켜보면서 그들이 한결같이 내세우는 게 그들 참 대부분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다. 생각보다 그들이 이제 책을 읽고 공부하고 어떤 자기 발전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책을 쓰게 된 거죠. 우리나라 부자들은 간단합니다. 예. 부자들이 70년대까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땅 집값이 개발 특수를 타고 몇백 배 올라가지고 부동산 부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겠죠. 80년대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했잖아요. 그때부터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이 나타났지만 그때는 일시적이었어요. 그러다가 90년대 후반에 IT 벤처 때 그때 코스닥이 엄청났잖아요.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새로운 기술이 70일 연속 상한가를 가고 주가가 뭐 코스피가 쳐질 때 코스닥이 거의 3000까지가 막 불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때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나왔죠.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부동산으로 부자들이 돈을 번 시기와 주식으로 번 시기 그리고 주식으로 번 사람들이 이제 돈을 더 불리는 방법으로 2000년대 초중반부터 제가 알기로는 열심히 선물 옵션을 하고 그리고 그 이제 특히 옵션을 거래를 많이 하고 또 선물도 해외 선물까지도 하면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2010년 이후에는 여기에 비트코인이 가세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국내 이제 도입되고 국내 시장에 이제 사고 팔고 거래가 된게 2014년부터거든요. 그때 몇십만 원이었으니까 그때 몇십만 원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사교육 종사자도 그때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그냥 쉽게 말하면 한 200만 원 투자해서 비트코인 5개 산 거예요. 그러다가 비트코인이 한 갔을 때 뭐 이 팔았으니까 어마어마한 부호를 또 비트코인이 이루게 되고 최근에 또 부자들은 또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가지고 그림이라든지 뭐 NFT나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뭐 여전히 부의에서 중심은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지만 그리고 금융자산에서 여전히 주식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부자들이 부자가 되는 비율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 전혀 떨어지지 않고 다양화되고 있다. 다변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자들이 제가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제 대학 후배 중에 거대한 펀드 매니저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다가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그런 펀드 매니저로 독립한 사람들을 이제 매미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순전히 주식 투자금 한 300억 정도. 그런데 선불 옵션으로 한 2-3천억 정도로 이제 종잣돈을 올리고 지금은 더 올렸을 겁니다. 몇 년 전 얘기니까. 그 친구를 만났을 때마다 얘기하는 게 그 친구가 항상
예, 쉬고 있는 동안에 읽는 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당신들의 천국이라든지, 아, 본인이 이제 굉장히 자본주의의 중심에 서서 그런 책들을 읽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고 인문 사회 쪽을 책을 읽으면서 오히려 거기서 또 통찰력을 좀 아이들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다른 이제 수백억 걸번 개미들한테 항상 책을 나눠주고 선물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벤자민 그레이엄의 뭐 책을 원했을 거예요. 아니면 워렌 버핏의 책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세계사 책을 줬다는 거예요, 다들. 아, 그래서 확실히 역시 자기네들 수백억 번 사람이지만 수천억 번, 그리고 조 단위까지 이런 이 슈퍼개미들은 정말 보는 게 다르구나. 그리고 그 친구 때문에, 예, 소위 말하면 이제 부자들 사이에서 인문학을 읽게 되고, 성공한 투자들 사이에서 그런 게 유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잘나서 좋은 DNA를 타고 나서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겠고, 그 금수저부터 태어난 거니까 뭐 해당 사항이 없겠고, 그게 아니고 뭐 이제 동수저나 그 밖에 밑에 흙수저로 태어나 가지고 돈을 번 사람들은 결국에 자기가 읽고 자기가 판단력을 키우고 누군가의 멘토가 있었겠죠. 이런 다음에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 경력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아, 대부분 경제경영학과를 나왔을 거야. 아니야, 요즘엔 뭐죠, 빅테크를 알아야 되고 AI를 알아야 되니까 이과 공대 컴퓨터공학과를 나왔을 거야. 아, 그래도 의대를 나온 사람들이 역시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벌지 않겠어? 이렇지 않습니다. 이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그들 학력이 별로 안 좋은 분들도 많이 있고, 근데 학력에 비해서 높은 지적 수준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아, 전통적인 우리나라 암기식 교육이나 찍기 교육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자기가 그 물론 이제 이제 공부를 한걸 바탕으로 사회생활에서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뒷받침해주는 독서를 통해 가지고 스스로 성장해가는 부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요즘 특히 제가 또 의대가의 책을 썼으니까 또 이런 질문을 하고 또 의대 보내지 말라면 또 이게 웃긴 얘기가 되는데, 의대를 나와야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의대는 의대의 다른 나라의 장점, 사회적 인정이나 정년이 없다, 조직 내 스트레스가 덜하다는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서 그런 거지, 의사가 뭐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꼭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돈을 버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렇지만 돈을 버는 방법, 즉 노동 소득을 통해서 버는 방법과 노동의 소득을 통해서, 이걸 뭐 불로 소득이라고 하는데 시스템 소득이라는 게 맞는데, 이 소득을 체계적으로 얻는 방법은 다르니까, 노동 소득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을 열심히 사교육에 투자하셔서 좋은 대학을 보내시고 그리고 좋은 의대 이런 데 보내셔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닌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인문학도 읽히고 책을 좀 많이 읽히셔 가지고 이 아이의 좀 어떤 쉽게 말하면 그릇을 키워주시는 게, 그릇을 키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이 학생이 설사 영문대를 못 가거나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는 그런 데못 나오더라도 이 자신이 쌓은 통찰력과 세상을 보는 눈으로 결국에는 성공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뭐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수는 서울예대, 연세대, 고려대 뭐이 순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돈을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 많이 갖고 있는 순서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순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